쿠니아 씨의 그 집에 바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네. 오, 대표님 HOT 잘 되세요? 네. 저도 단지는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너무 웃기지 않았어? 네. 에코텍스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네.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네, 홍디 대표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인터뷰가 이렇게 차에서 진행이 돼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일단 너무 편안하게 네. 인터뷰하는 거라 재밌고 오랜만에 이렇게 드라이브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이렇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자, 홍디라는 회사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조금 생소하실 것 같긴 해요. TV에 좀 그래도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홈디는 총 3개 사업 분야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첫 번째로는 홈스타일링 디자이너를 소비자와 온라인으로 매칭시켜주는 온라인 홈스타일링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아파트 시멘트 벽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때문에 이제 아이들 아토피나 비염, 세집 증후군이 발생하는데 그 유해물질을 차단해주고 저감해주는 친환경 기능성 조배지 에코텍스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디캠프, 마포 프론트원, KT&G 파나소닉 등 이제 기업들의 오피스 공간, 공유 오피스, 공유 주방, 뭐 이런 공간들을 인테리어해주는 인테리어 회사 서비스, 총 3개의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크게 보시면 IT, 제조, 인테리어. 인테리어. 이렇게 3개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ay, see you. 그 제조업이랑 인테리어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테리어 분야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표님. 기억에 남는 홈 인테리어 뭐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제가 했던 인테리어 중에 그 HOT 토니아 씨 집 인테리어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쵸, 그쵸.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나도 그거 봤어. 기억에 남아. 이러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홈디에서 여러분 하셨다고 합니다. 한번 박수 치고 한번 가볼까? 네. 그때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그러니까 왜 그거를 편의점으로 바꾸게 된 거죠? 부엌을? 뭐 아무래도 이제 욕도 많이 먹고 칭찬도 많이 받았던 인테리어라서 기억에 많이 남는 건데요. 저희가 보통 집에다가 하지 않는 컨셉들이잖아요. 집에 편의점을 만들고 집에 바를 만든다라는 게 사실 잘 하지 않는 컨셉인데 이제 제가 HOT 세대였고 같이 네. 동시대를 이제 잘한 가장 좋아했던 또 연예인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팬에 대한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더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홈스타일링을 해주셨을 것 같네요, 진짜. 모든 고객분들에게 똑같이 해드렸지만 조금 더 애정이 좀 더 있었다는 거. 네, 팬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팬심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의 로망을 좀 구현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밖에서 술 먹는 게 아니라 네. 집에서 좀 편안하게 눈치 안 보고 술 먹는 공간을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바라는 부분은 토니아 씨가 워낙 원했던 부분이어서 네. 토니아 씨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공간이었고 이제 편의점은 팬들이 토니아 씨가 편의점 음식을 너무 좋아하니까 편의점 음식 엄청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집에 쌓여 있고 이제 토니아 씨가 또 그런 걸 못 버려요. 팬들이 보내준 선물을 아예 못 버리시고 막 다 갖고 계세요. 이제 팬들의 선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편의점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거에서 이제 진행하게 됐는데 흔쾌히 받아들여 주셨고 네. 거기가 편의점이지만 사실 팬들의 선물이 보관되어 있는 공간이기도 한 재밌는 공간이 연출될 것 같아요. 좋네요. 고객의 그 맞춤 인테리어, 맞춤형으로 원하는 바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더 보태서 완성시켜주는 홈 스타일링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고객분들이 내가 인테리어 해야지 라고 마음 먹으면 인테리어 업체 전화를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홈디는 어플 통해서 견적을 내고 그거에 따라서 또 디자이너 분을 집으로 보내주셔서 같이 스타일링을 의논하고 그렇게 완성이 되는 시스템이죠. 저희는 비대면이고요. 이제 고객과 디자이너가 직접 네. 만나지는 않고 만나진 네네, 않아요? 온라인으로 소통을 해서 온라인으로 디자인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는 방식의 서비스고요. 인테리어 업체를 만난다기보다는 직접 디자이너하고 소통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인테리어 업체랑만 대화를 하는데 여기는 디자이너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더 내가 원하는 바도 얘기할 수 있고 더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네요, 홈디가.
아까 뭐 오피스나 이런 곳들도 인테리어 하시잖아요, 대표님. 네네. 어떤 에피소드가 또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창업을 했고 이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네. 캠프라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창업재단을 이제 인테리어 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있고 오피스 공간으로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초기의 컨셉 자체는 노트북 하나 들고 어디서든 일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내가 카페에서 일하면 카페에서 일하고 저희가 온돌방도 만들어 놨거든요. 자면 또 잘 수도 있고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밤새는 일도 많다 보니까 편안하게 좀 누워서 쉬는 공간도 만들어 놨는데 그냥 거기 누워서도 일할 수 있고 근데 그 옆에서는 소모임도 하고 있고 회의실도 있고 오히려 과감한 시도들을 좀 했었죠. 대표님들은 좀 그런 거 싫어하시지 않을까요? 대표의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네, 일을 하시는 팀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효율성이 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고 일을 직접 하는 직원들이 일하기 좋고 효율성 있고 편리하고 이런 게 좋은 거지, 그치? 그렇죠. 역시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인테리어 말고도 제조업을 또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제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를 홈 인테리어 하다 보니 가장 기본이 되고 밥 한 면이 되는 게 도배거든요. 그렇지. 네네. 그래서 맞아.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벽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됐었는데 이제 뉴스나 신문 기사를 봤을 때 유해물질이 벽에서 많이 나온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PVOC, 포름알데히드, 라돈 등이 있는데요. 이 유해물질이 아이들의 아토피나 비염, 그다음에 세집증후군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애기 키우고 있거든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애기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거 먹이고 몸에 좋은 거 뭐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런 거 방금 말씀하신 벽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차단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 아무리 좋은 거 먹여도, 그치? 그게 더 중요하네요, 이게. 애기 키우시는 분들이나 친환경적인 요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짜 눈여겨들으셔야 될 부분을 더 들어보고 싶어요, 대표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보통 도배 혹시 해보셨나요, 도배? 직접은 안 해봤죠? 도배하는 걸 보셨죠? 보통은 벽지만 보시게 돼요. 네. 근데 도배는 초배와 정배를 합쳐서 도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벽지 안에 종이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우리 어렸을 때, 완전 어렸을 때 세대에는 그 벽에 신문지도 붙어 있고, 한지도 붙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벽지를 시멘트 벽에 바로 붙이는 게 어렵다 보니까 바탕면에 종이를 한번 바르고 그 위에 벽지를 바르는 방식으로 보완된 거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는 초배지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초배지에 저희가 특수 코팅 특허를 내서 이제 아파트 시멘트 벽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저감해주는 특허를 내서 개발한 제품이 에코텍스 초배지입니다. 오늘 모르는 정보를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배하면 그냥 벽에다가 바로 그냥 벽지 붙이는 게 도배라고 생각했는데 대표님 말씀하신 건 초배랑 정배를 합쳐서 도배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초배지랑 기존 초배지랑 좀 다른 점이 친환경적인 요소를 특수 코팅을 해서 이제 벽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저감해주는 그게 확실히 효과가 있나요, 대표님? 저희가 서울대 실내환경 부서센터랑 계속 수차례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한국에 있는 가장 정밀한 기계로 테스트를 계속 했거든요. 그 유해물질 테스트를 하면서 저희가 결과를 검증해 냈습니다. 우리 집 도배 다시 해야 되겠네. 피디님도 애기 이제 키우잖아요. 네. 다음 달에 애기 태어난다고 했잖아. 나 도배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다시 뜯어내고 다시 홈지에서 다시. 맘만 맞으면 좀 다시 하고 싶어요. 중요한 부분이네요, 진짜. 유해물질 차단하는 게 요즘 라돈 엄청나잖아요, 요즘에. 친환경적인 요소 하는 이유가 다 있어. Say, see you. 지금 가장 집중해서 하고 계시는 제조업 분야 중에 에코텍스 초배지. 그러니까 에코텍스 너무 좋은데, 저도 지금 들어보고 정말 좋은데 이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진짜 한마디로 조금 더 간절하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 너무 좋으니까, 그쵸, 대표님? 네, 이게 너무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라고 한번 예전에 광고 카피가 있었잖아요. 그거 욕심내셨구나 조금. 에코텍스 좋은데 너무 좋은데 그쵸? 어떻게 알려드릴까요? 표현할 방법이 없네 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 다 모였어요. 대한민국 도배 명장 1호님하고 서울대하고
같이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네. 좋은 제품을 만들었으니까요. 네. 독의 필수품으로 꼭 에코텍스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Say, see you. 자, 꽁디는 땡땡땡이다. 좀 들어보고 싶어요. 꽁디요? 네. 꽁디는 언젠간 부자다. 언젠간 부자다. 지금은 가난하다? 지금은? 아이고, 제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저희 회사 자체가 부자가 돼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일하는 분들이나 저희 제품을 받아보는 분들이 네. 모두 다 좋은 네, 혹시 좋은 기업,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라는 목표의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본인의 사업이긴 하지만 직원들이나 우리 또 고객분들을 더 먼저 생각해 주시는 저도 홍디 들어가고 싶네요.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보셨다면 홍디 하세요. 감사합니다. Say, see you.